오늘은 키움증권 원화 자동 매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전체 메뉴에서 해외 주식 원화 주문 서비스로 가시면 원화 주문 서비스 및 서비스 주문 신청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원화 주문 서비스의 기능은 미국 주식 주문을 환전 필요 없이 주문 가능하며 잔고 확인도 모두 원화로 가능합니다. 원화 주문 서비스가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매수 환전 수수료가 0원입니다. 따라서 적립식 매수를 하는 투자자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. 원화 주문 신청 해지 탭으로 가셔서 개인정보 입력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럼 환전은 언제 해야 하나 고민이 드실 텐데요. 매월 적금처럼 적립식 투자자라면 원화 자동 매수를 신청하셔서 매수 시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아래 제가 7월 25일 날 QQQ와 DI를 자동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수한 건데요. 7월 25일 날 우선 1275원 가환전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영업일 이틀 후에 7월 27일 환전 정산 입금이 38,280원이 되신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자동으로 환전을 해서 환전 정산까지 해서 입금이 자동으로 됩니다. 두 번째, 환율이 내려갔을 때 환전하고 싶으시다면 평균 3개월 원달러 가격을 보신 후 지금 예를 들면 한 12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되겠네요. 최근 3개월 동안. 따라서 1200원 아래로 환율이 내려온다면 원화를 환전하신 후 원하는 종목이 가격대에 오시면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환전의 변동은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평균치를 내서 그 가격 이하대로 내려오게 되면 환전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